약돌이 아니라 거의 황금 한우 아니에요? 황금 한우? 어? 와, 근데 진짜 네. 우리가 맨날 소 닮았다고, 네. 소 닮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네. 보니까 진짜 닮았다. 그러니까 진짜 우랑하다. 소 맞네, 소 맞아. 아니 우리가 약돌한우 약돌한우 아침부터 계속 얘기만 듣긴 했는데 네. 빨리 넣어서 먹어보러 예. 아, 맞아. 예. 어? 출발, 아, 출발, 출발, 출발. 사람들 많은데니까. 네. 야. 이야. 우리 이거 마음대로 가지면 돼요? 오. 진짜 깔끔하다. 야 이거. 셀렉션. 야 이거 뭐 셀렉션이. 어. 어마어마하네. 와. 아니다. 한우다. 진짜 깔끔하게 포장됐다, 그치? 그러니까.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한우다. 한우다. 이 안심은 마블링이 많지 않고 잔심 잔 이 마블링을 그걸로 보거든. 아, 잔 마블링. 살살살살살 있는 거 봐. 살치살. 그냥 갈비살에서 제일 맛있는. 앞으로도 살치살, 뒤로도 살치살. 전 소리꾼이기 때문에 부채살 즐겨 먹거든요. 소리꾼. 아, 부채살. 부채살 좀 즐겨 먹는 편. 좀 많이 맞지 않았어요? 조용히 하세요. 부채살 잘 맞아. 네, 네, 네. 네. 맛있다고 소문난 치맛살. 치맛살. 그다음에 채끝. 채끝.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르게 골랐냐?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고대하시던 운경 약돌 한우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따다다다. 아 이게 또 이렇게 또 아름답게. 오. 오~ 저. 아 빨리 구워줘요. 향기 뜨나요. 자, 우선은 빨리 구워주세요. 빨리. 제비추리 먼저. 자 올라갑니다. 아 왜 이렇게 말이 많이 하는 가위로 내려오는가. 둘. 네. 이거 내 거 하나. 우와, 그래도. 아 예쁘다, 아름다워. 아름답다. 우와. 오. 자 가위로 좀 서서히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살살 잘라볼까요? 네. 진짜 담백해. 네. 네, 담백할 것 같아. 확실히 딱 티가 난다. 어. 한 입에. 뜨거워. 안 뜨거워. 아. 이내 모습이 아름다워. 야 이 진짜 아름답지 않아요? 와 육향이 너무 담백해. 진짜 이거 거짓말. 야 이거 봐. 너무 고소해. 근데 이게 부드러운 아롱사태 같은 느낌이 있어. 이 다음 거 뭐 할까? 그 다음 거는 네, 첫 번째 제시어 가겠습니다. 주세요! 됐나요? 돌려도 돼요? 이야! 돌아봐도 됩니까? 돌아버리겠네. 빨리 해, 형! 네. 자, 띵! 나리 씨. 보이게. 나리 씨 띵! 야! 야! 야, 이거 못 맞춘다! 자, 나리 씨만! 야. 자, 오셰프님 그림을 확인할게요. 네. 자. 알아야지 이 정도면 내가 큰 바퀴를 했는데 렌즈 바퀴를. 4, 3, 빨리 자기야 빨리 맞춰야지. 1. 자, 어느 지역인가요? 우리 큰 지밖에 그렸다 내가. 삼천포? 네. 삼천포. 자, 고기 두 팩 빼겠습니다. 주세요. 잠깐만. 아우, 잠깐만. 뜻은 그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실은 제시어가 광양이었어요. 광양. 그래서 제가 불을 그렸고 누군가 위에다가 고기를 그려주길 바랬어. 나는 이거 알아보겠어. 어, 뭐예요? 제철소. 미안해, 나 영광골비를 생각했잖아. 이거 봐. 야, 다음 문제 이어서 가겠습니다. 다음 제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띠띠띠띠리디. 물러, 나 물러, 걸려. 그냥 탕을. 맞아. 탕을. 조용해. 땡, 땡, 땡. 야, 끝까지 가면 안 되지. 야, 끝까지 가면 안 되지. 시땡! 제발! 자. 이런 씨... 이런 씨... 문경! 뭐라는 거야? 어디 어디? 뭐라는 어디야? 거야? 어디 어디? 문경 아니야? 문경? 문! 문! 얘는 왜 경이에요? 자, 시간 초과! 진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맞추시면 저희가 아까 뺏었던 거 다 드리고요. 제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야. 아 이거 할 수 있지. 아, 할 수 있지. 야. 아 그치 그치. 자. 임실. 임실. That's what I'm gonna do. I got the same old shoes with a new attitude. Why would I sing the blues for you? I said, hey, you can't stop me, cause my pain, is gasoline. I can't wait, but nobody, if you break my heart, is one, two, three. Boom, boom, boom. One hand on my shoulder, get a little bit closer. Yeah!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잖아. 아, 너만? 너만? 웬, 웬 진수성찬이? 너무 푸짐한데? 몽경의 몽경의 벽여버사 벽여버사라는 음식들입니다. 아 이거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머니. 이거 아, 이거 제가 오늘 이게 비빔밥으로. 예. 마른 표고 있죠, 큰 표고. 네네. 큰 표고로 굴려가지고 네. 어, 밥을 지어봤어요. 네. 큼지막하다, 그치? 진짜 큰 조커다. 아. 역시 우리 셰프님들이 최고야. 본연의 맛을 느낀다고. 장난 아니에요? 어? 와, 이거. 와, 이 향이. 정화된다, 정화돼. 어. 와! 밤이 무섭다. 거짓말, 형들 표고버스 양으로 먹잖아. 밤이 달다. 누가? 형들. 양으로 먹으면서. 야, 고추장 같은 거야. 간장에 비벼. 근데 버섯이 아무래도 제가 이게 마른 걸 있잖아. 그죠? 굴려서 하니까. 네. 더 꼬들꼬들하죠? 네. 쫄깃쫄깃해. 네. 와, 진짜 맛있다. 팔뚝밥상에서 지금 처음으로 나오는 어묵국입니다. 어 맞아. 어묵국은 향이 너무 좋아. 이거 말린 표고는 고기만 나면 거짓말이고 버섯 맛 나. 와 훨씬 나. 왜 보통 어묵탕 하면은 그러면 조미료 범벅이라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이게 전혀 그냥 육수겸이다. 와 시원해. 오. 어 뭔가 사실 어묵탕은 좀 간이 세게 하잖아. 네. 맞아. 근데 이건 진짜 버섯 본연의 맛이 엄청나게 느껴진다. 표고버섯. 왕창 먹어봐. 왕창. 어, 고기 엄청 많이 들어간 것 같아 형. 와 행복하다. 이게 제육했을 때는 고기 씹는 맛이 더 강했는데 두부하고 밸런스가 잘 맞아요. 딱 씹는 식감이. 물론 고기를 넣어도 맛있는데. 표고버섯 들어가니까 깔끔하고 담백해, 그치? 응! 고기의 맛도 나면서 씹는 식감도 좋고. 아니 그리고 이거 비주얼은 완전 고기야. 그래서 깔끔해, 가볍고. 와! 아니 그나저나 어머님 이제 좀 먹고 나니까 정신이 좀 드는데. 그니까, 어우. 어머니 아까 인터뷰를 하시다가 아드님이 카페 데리고 가가지고 네. 거동농사 짓겠다. 네. 얘기했을 때 어머니가 막 눈물이 펑펑 났다고 그러는데. 네. 아니 이거 도대체 왜 그렇게 눈물이 펑펑 나셨어요?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을까? 경찰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을까? 지도부터 그렇게 했었고 이게 이제 시골에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에 정말 상상 제가 1도 안 해봤어요. 정말로 정말로 그치 아무래도 그 말에 너무 충격적이더라고. 저희도 이제 팔도로 다니면서 쭉 보잖아요. 네.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 맞아, 마음을 맞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네. 그 충격이 아니었나 싶으신 네.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래서 제가 막 진짜 고민을 한 달 정도 했어요. 어. 진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들이 힘든 게 걱정이 아니라 엄마 보고 오라 그러는데 엄마가 힘들까봐 엄마가 힘들까봐 우신 거예요? 나도 고생의 길이 시작이잖아요. 아들만 혼자 가는 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나를 오라 그랬을 때 눈물이 났어. 내가 잘못 알아들었구나.
귀농하셨잖아요. 네. 귀농하셔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되게 시골에 대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었어요. 시골 가면 무조건 오지에 더운데 땀 흘리면서 힘들게 고되게 막 온몸을 다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지금 한 해 두 해 차가 딱 되니까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저도 몸이 더 건강해지고 있어요. 오, 너무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오, 미남이시다. 잘생기셨네. 안녕하세요. 어, 네. 어. 근데 저기 아드님, 근데 왜 호주에서 어떤 마음으로 귀농을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일단 귀농은 제가 그 호주 가서 농업 생활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그 생활이 전반적으로 저한테 좋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업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고요. 농장에 와서 너무 좀 놀랐던 건 어머님의 에너지였어요. 맞아요. 어머니가 오자마자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열심히 아드님을 도와주셨더라고요. 이 감사한 어머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또 오늘 영상 편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엄마, 내가 이제 내 때문에 농촌 와가지고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내 때문에 와가지고 고생 많이 하고 있고 빨리 내가 잘 정착을 해서 이제 고생 안 시키도록 노력을 할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현우야. 나는 너랑 있었던 24시간의 2년의 세월이 진짜 꿈만같이 흘러갔거든. 그래, 2년만 엄마 더 해줄게. 고생시키지 말고. 2년 안에는 꼭 성공해서 보답해라. 사랑한다.